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맥킷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레진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캐릭터 파이어 피닉스에서 제작한 세이버 클래스의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레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아르토리아는 일본의 유명 모바일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펠고뿐만이 아니라 페이트 스테이나이트부터 시작하여 타임문이 제작한 페이트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초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인게임 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아르토리아라는 이름보다는 통칭 세이버라는 이름이 더 유명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박스는 총 2단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여러가지 파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본체인 세이버가 포장되어 있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웬 옥쇠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피규어의 조립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파이어 피닉스에서 발매한 피규어들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이버 피규어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부터가 황금의 사자상으로 상당히 삐까뻔쩍한 게 정말 멋있는데요. 마차의 수레바퀴 루즈를 베이스의 바위 부분에 끼워줍니다. 바로 그 옆에 방패를 넣어주시고요. 오를레앙의 깃발도 베이스에 잘 고정해줍니다. 갑옷은 위에 살짝 올려주시고 부러진 검도 조심히 꼽아줍니다. 그리고 사자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중세 판타지의 느낌. 바로 거만자로 뽑아들어서 돌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베이스에 세이버의 바지 소체를 올려주시고 망토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조립하기가 쉽습니다. 손에는 전설의 무기인 엑스칼리버를 꽂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헤드 파츠를 살포시 올려주시면 완성! 네! 방금 막 파이어 피닉스사에서 발매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세이버 아르토리아 피규어를 조립해봤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이 피규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웅장이 가슴에 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른손에는 엑스칼리버, 왼손에는 검집인 아발론을 쥐고 있고 전체적인 포징이 망토를 휘달리는 정말 멋있는 세이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얼굴 지형도 소녀기사 캐릭터의 감성과 미소녀 피규어의 느낌을 잘 살려주었으며 머리카락도 바닐라 크림색의 도색으로 각도빨 없는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옷의 퀄리티도 메탈릭 도색으로 인해 중세기사의 갑주의 무게감과 미약한 웨더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펄럭이는 주름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망토는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를레앙의 깃발이 조형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이버의 무기인 엑스칼리버에는 이펙트 효과인 풍환결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구를 사용할 당시의 모습으로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과거에 리뷰했었던 애니플렉스의 세이버 피규어와 비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애니플렉스 세이버의 경우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려서 발매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으며 파이어 피닉스의 세이버의 경우 원작보다는 조금 더 미소녀 캐릭터의 느낌을 방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옷의 퀄리티는 금속의 느낌을 PVC로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레진 피규어의 도색 퀄리티가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파이어 피닉스에서 발매한 레진 피규어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세이버를 리뷰해봤습니다. 페이트 시리즈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마스터로서 이번 세이버 피규어는 가격대가 35만원대의 고가의 제품인 만큼 퀄리티도 잘 나왔으니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